귀여워. 왜 저렇게 분장을 했지? 중국에서 온 고양이인가? 무거운 게 있었나? 안녕. 언니 있대요. 안녕하세요. 나는 민지예요. 민지야. 이름 뭐예요? 김우현이요. 우현이? 네. 내 사촌동생도 우현인데. 응. 반갑다. 11살 최지우예요. 11살 최지우 양. 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오스틴이라고 해요. 오스틴? 뭔가가 비타민에 너무 이름 같아요. 멋진 이름이에요. 두 분 만화 영화 좋아해요? 아, 완전 좋아하죠. 살짝. 네. 많이 봤죠? 지금도 봐요. 이누야샤 알긴 아는데. 어, 진짜? 나루토 알아? 그건 몰라요. 아, 아쉽다. 나는 그거 보고 갔거든요. 아, 오늘은 만화 영화를 볼 거예요. 이게 뭐지? 판타지야. 팅커벨 닮았어요. 맞네. 1940년대 영화라 만화라는데. 옛날에 그 아저씨 어릴 때는 저런 만화책 많았거든요. 그거 느낌 난다. 디즈니 알아? 디즈니 옛날 만화 영화 같은 느낌 나지 않아? 그렇지. 아, 근데 이거는 흑인도 나오고. 켄타우루스 알아요? 아니에요. 반은 인간 몸이고. 아. 반은 이제 동물처럼 돼 있는. 저 사람이 왕인가 봐. 그치? 뚱땡이. 뚱땡이. 저렇게 이제 굴러가는데도 웃고 있고 참. 안 아프나? 어때? 모르겠다.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니야. 한 번도 못 봤죠? 나도. 네. 나도 완전 처음. 어떤 거 같아요 지금? 되게 판타지스러워요. 사람만 판타지일 뿐 같은데 뭐 스토리는 그냥 일상생활 같은 거? 그런 거 같아요. 부지님은 좀 이상한 점 없어서. 그 다 켄타우루스처럼 이렇게 말 인간인데 흑인 말 인간도 있었고 완전 백인도 있었고 좀 약간 인종이 좀 다양해 보이던데. 슬픈 일이 없는 세상 같아요. 엄청 다 막 웃고 있고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넘어져도 안 아파하고 웃고 있고 참 기분 좋은 만화처럼 느껴지네. 어? 피터팬 아닌가? 나 얘 많이 봤는데? 피터팬 알아요? 네. 아 진짜 피터팬 본 적 있어요? 오! 그럼 이거 알겠네? 책으로만 봤어요. 책으로만? 네. Indian is cunning, but not intelligent. Therefore, we simply surround them and take them by surprise. 불쌍해. 너무 귀여워. 너무 끌려가네. 귀여워. Teach 'em, pale face brother, all about red man. 어, 백인들한테 붉은 거를 가르쳐 준대. 계몽적인 거라는데? 담배? 저 하면 안 돼요. 당연하죠. 붉은 사람들을 붉게 만들었냐. 미키? 흑백 애니메이션. 어? 이거 뭐 같아요? 미키 마우스 할 때 그 미키인가? 미키 마우스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것도 되게 옛날 영화다 그죠? 그냥 본 것 같은데. 미키 마우스 본 적 있어요? 네. 어? 미키 마우스다. 어, 미키 마우스다. 귀여워. 뭐야? 다이너마이트야? 이런 게 더 재밌다 맞죠? 네. 미키 한 사람 왜 저렇게 긴장했지? 저것도 인디언 아니야? 무섭다. 아 무서워요? 네. 아까 그 움직이는 꼬뚜각시요. 고양이? 스팅키도 뭐야? 뭐지? 어, 이거는 전 처음 봐요. 아, 저 고양이 알아요. 고양이 알아요. 네. 어, 왜 중국 거를 다 말하지? 중국에서 온 고양이인가?
레이지타운. 게으른 사람들만 있는 마을이래요. 어우. 아, 근데 In Harlem, there's a little place where everyone goes to see the way a washerwoman washes her clothes. If you like boogie woogie, 이것도 뮤지컬 같네요, 맞죠? 노래 부르고. 네. 애기 목소리가 이상해요. 어이 뭐야? 만춘가? 지우는 영상 어떤 거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계속 노래냐? 아 노래 나와서 재밌는 거 같다고? 네. 근데 요즘 애니메이션은 저렇지 않아서 좀 옛날 애니메이션이 저랬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흑인이랑 백인이 계속 나와요. 예리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오늘 본 영상 어떠셨어요? 뭔가 약간 나오는 인물들 특징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아까 보신 영상은 인종차별에 관한. 인종차별이요? 막 지우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지 이랬는데 인종차별 주제예요? 또 못 느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게으른 마을에 사는 흑인들, 그 마을을 뭔가 개선하려는 백인, 백인이 더 우월하다. 아 이제 딱 들으니까는 모든 퍼즐이 좀 맞춰지네요. 인종차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인디언 인종들은 다 파마 머리에 입술이 이렇고 그런 식으로 항상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우리가 틀에 박힌 정형화된 모습이긴 한데 그게 인종차별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 지우랑 함께 봤는데 시청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제 지우는 사실 제가 다르다고 느꼈던 게 지우는 동심으로 이제 만화를 보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 뭔가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제 순수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거를 모나라 차렸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저 의미의 내면을 아니 근데 이걸 알아챌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인데 왜냐면 되게 즐겁게 즐거운 분위기로 나왔으니까는 알아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 약간 캐치를 해가지고 아 이것도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이런 아동 만화에서 차별과 혐오가 아동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엄청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계속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게 이런 이제 사회적 인식이 계속 바뀌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아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식이 되면은 그거는 좋지 않죠. 어른 돼서도 그러면 차별을 할 텐데 좋지 않아요. 사실 나도 이거 만화 영화 보면서도 못 느낄 것 같긴 한데 되게 스며들듯이 이런 인종차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연히가 만약 이런 영화를 보고 자랐다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차별하는 인식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본다면 그것도 모르고 이제 너무 좋아 보인다 귀엽다 했는데 좀 그 뒤에는 좀 무거운 있었나요? 어른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의 내면을 꼬마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들으니까 알았지.